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경제 뉴스 뭔지 김혜영 기자의 머스터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이 11월이 국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시기가 될 거라는 건데요. 네. 우선 이 오늘부터 이 미국에서는요,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줄여서 연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곳에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2일,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열려요. 네. 근데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테이퍼링. 그동안 뿌렸던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 테이퍼링이라고 말한다고 여러 번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돈 푸는 걸 줄이는 거죠. 이제 아, 떡꼭지를 그렇죠. 잠그듯이. 네, 그 테이퍼링.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서 네. 앞으로 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만다, 이 결정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회의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인데 지난 9월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때 이제 11월에 테이퍼링 시작을 천명을 했는데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그렇기 벌써. 때문에 이번이 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3일, 이제 3일날 회의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죠. 공식 성명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표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이 곤두박질 친다. 아니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미 건데.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시장에 테이퍼링 한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금리 인상 부분은 저희 뒤에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권혜리 기자가 직접 한번 어떨 건지 예측을 한번 소개를 하기로 했죠. 네, 거기는 이제 권혜리 기자 통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또이또 하나의 이 회의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또 금리 전망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에 따라서 네.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받겠죠. 네. 뭐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장기화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저 말고 파월 의장이 직접 하게 된다면 미국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주식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것도 반영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요. 이상하게 미국 주식은 네. 잘 출렁거리지 않는데 네. 국내 주식은 너무 영향을 잘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11월 25일 이제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예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두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8월에 한번 인상했죠. 그리고 한 차례가 남았는데, 그래서 11월 25일이 굉장히 유력하다. 아예 그냥 11월 25일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또한번 우리나라 금리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투자의 관점보다는 대출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또 철렁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오늘 저 주담대 대출 네. 금리 인상됐다고 네.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3% 육박합니다. 이제. 네. 슬픈 얘기로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네. 앨런 머스크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재산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간단히 소개를 하긴 했는데, 아, 그게 이제 재산과 관련된 논란까지 지금 이제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건다 같이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건 좀 아니 설명을 그몇조 네. 몇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조원 저도 그러니까 잘뭐 얼마나 큰지 감도 잘안 오는데 하여튼 제일 네, 많은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왜 많냐면 테슬라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지금 보니까 1,200달러를 넘었다고 주당 기사가 뜨고 테슬라 있습니다. 된날 저희가 아, 방송했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때라도 살걸 그랬는데 아무튼 네. 네, 방송이 살린 게 후회가 아닌 것 가득한 같은데. 방송입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너무 사적인 얘기만. 네. 근데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지분 23%를 갖고 있으니까 네. 주가가 4분의 1을 오르면 갖고 있네요. 덩달아 머스크 지분도 같이 재산도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우리 돈으로 353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353조 원이요.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최근에 이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구호 단체인데요. 여기서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머스크와 또 세계 2위 부자죠. 아마존 창업주인 이 제프 베이조스에게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60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 4,2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0억 달러면 머스크 재산의 단 2%밖에 안 됩니다.
아, 2%를 내면은 네.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런데, 팩트인가요? 그런데 네.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말을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4,2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아, 말한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머스크가 여기에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60억 달러로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당장 자기가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기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비즐리가 여기에 발끈을 합니다. 60억 달러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일회성 기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 공개 시스템도 자기네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다음 비행기 타고 가서 머스크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듣기 싫으면 나를 내쫓아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트윗은 지금 삭제됐긴 했는데요. 이 얘기로 이제 기부 논란, 뭐 세금 납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불거졌죠. 사실 비즐리 총장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국 부호들의 순자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곳은 기후변화나 전쟁 또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이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시긴 하겠지만 2%라 그러니까 또 네, 네 뭐 굉장히 적어 보이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기부라는 걸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댓글에서도 지금 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얘기는 네. 배당주 얘기죠. 배당주. 아,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배당 때문인데요. 네. 자꾸 제 개인적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배당 받으려다가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에 이제 배당주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취재 때문에 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네. 걸로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직접 받아봐야지 네. 저희가 또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티즌과 예.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요즘 배당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배당주는요. 사실 연말에 배당 대부분 하죠. 배당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안정적인 수익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스피가 박스피로 불리면서 오늘은 좀 올랐지만 그동안 네. 계속 내려갔잖아요. 이럴 때 배당주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요. 올해 배당 수익률이 5%를 넘을 걸로 예상이 된 종목 2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13개가 금융주라고 합니다. 네. 금융주라고 하면 뭐 은행, 증권사 이런 데인데 최근에 저희 이렇게 뭐 부동산 살려고 대출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많이 뛰었고요. 그만큼 배당도 많이 받을 거라고 해요. 13개 종목이 금융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13개 종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네, 한번 얘기하시죠. 삼성증권이 7%, 7.74%로 받을 줄은 몰랐네요. 네. 많고요. 네. 그다음에 NH투자증권, 뭐 우리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 뭐 이런 곳이 배당이 굉장히 많은 곳들 중에 어디서 합니다. 발표한 통계죠? 아 이거는 증권사 세 곳이요. 아, 그렇죠? 네, 지난달 말에 추정한 곳입니다. 그 굉장히 객관적인 네, 네,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증권주의 배당 수익률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식 투자를 많이 네. 해서 수수료 네. 수입이 많아지고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은행에 네. 다 우리 돈이네요.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돈을 잃든 말든 네. 무슨 증권사는 돈을 버니까요. 그렇죠. 네. 예전에 예, 갑자기 당구장 얘기라고 그 미국 기업들에 네.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네.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시나요? 네, 알죠. 예전에 한국. 많이 시끄러웠던 회사죠. 맞습니다. 저도 이거 네. 기사를 한번 쓰긴 했는데 네. 이 회사가 뭐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걸 수익을 얻어서 이거를 이제 배당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당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지난달에면 벌써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는 맥쿼리 인프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AT&T인데요. AT&T요? 네, 통신사죠. 네. AT&T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고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이 노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자기 생활비를 번다는 거죠. AT&T 주식 안 사봤죠? 네.
AT&T는 주가가 안 올라요. 떨어져서 그 올라가질 않아요. 네, 맞아요. 대신 주가가 안 네, 올라요. 저희 부서에 AT&T 갖고 지금 2년째 같은 네. 1년째 같은 가격으로 둘이 이렇게 서로 상담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배당주라는 건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배당 받겠다고 엑슨모빌 같은 석유회사 샀다가 네. 코로나 네. 때 반토막이 뭐예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네. 배당주라는 게 이건 안전한 회사다, 큰 회사다 그래서 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버티면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AT&T는 안 올라오던데. 네.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가 더 많죠. 네. 네. 그래서 뭐 AT&T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하고요. 주당 예상 배당금 2달러를 넘습니다. 이거 수익률로 보면 연 8% 수준이니까 뭐 이 돈을 예금, 뭐 예적금에 놓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더 나은 이제 상황, 그런 수준인 거죠. 그리고 배당률 높은 종목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에너지 기업 쉐브론, 또 뭐 다우, 아이비 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장기 보유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거든요. 코카콜라도 배당 수익률이 3%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배당주에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